명지대학교 재외국민 3년 특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턴인포와 싸이미팀에서 재외국민 전형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명지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시 분석을 싸이미팀과 리턴인포팀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와 동급의 그와 같은 대학들이 있죠. 흔히 광명상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입니다. 전형 요소들이 다소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의 차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업로드 되어졌던 그와 같은 영상들, 광운대, 그리고 또 가천대, 상명대 영상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명지대만의 특성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명지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3년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학년도까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학과별 정원에 따른 학과별 모집이었고, 각 학과별로 모집 인원들이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어중문학과 4명 모집, 또 일어일문학과, 또 영어영문학과 5명, 사회과학대에서도 각 학과별로 2명씩, 경영대에서도 경영학과 6명,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 2명, 자유전공학부 9명, 등으로 해서 학과별 모집을 하고 학과 단위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 캠퍼스 인문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열 캠퍼스, 용인 캠퍼스도 역시 식품 영양, 생명과학 정보, 정보통신 이와 같이 자유전공, 전공별로 모집을 했었는데, 따라서 경쟁률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면은,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기준으로 경쟁률입니다. 보시다시피 학과별 경쟁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과별 모집 인원에 따른 그와 같은 경쟁률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확인하시면은 학과별로 어느 학과는 상당히 높고 어느 학과는 좀 부담이 없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의 디지털 미디어학과 특례 학생들이 아주 선호하는데 3명 모집에 무려 30명이 지원해서 10대 1이라는 문과에서, 인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학과는 뭐 2.5대 1, 이와 같은 낮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서울 캠퍼스 인문과 그리고 용인 캠퍼스 자연, 이와 같이 학과별 모집이 있었고 학과별 경쟁률이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모집 요강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캠퍼스의 모집 단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바뀌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인문 캠퍼스의 인문대학 어문학부에서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어문학 학부단위 모집입니다. 12명. 중동학부단위 2명, 사회과학대학 단과대 전체 기준으로 12명, 경영대 단과대 전체 기준으로 12명, 법대 2명, ICT 융합대학 2명. 즉, 보시다시피 명지대학교는 2021학년서부터 학과별 모집에서 바뀌어서 단과대별 또는 학부별 모집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별로 어느 학과를 지원하느냐 부분 것은 학과는 물론 결정해서 지원합니다만은 모집 단위는 단과대 그리고 또는 학부 기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치열하게 눈치 작전을 하는 것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와 같은 단과대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을 정하는 것은 연세대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명을 모집하는데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 그럼 여기서 많이 뽑습니다. 대신 12명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디지털 미디어학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그럼 이쪽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과에서 한 명도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이 유의하고 모집 정원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연과학대학 용인 캠퍼스 또 자연과학대학 불과 이 많은 학과에 3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정보학과에 3명이 1등서부터 3등까지가 다 몰려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학과에는 합격자가, 최초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ICT 융합대학은 정보통신공학과 기준으로 2명이고 자유전공학부는 6명입니다. ICT 융합대학이나 자유전공학부는 2020학년도 모집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과대가 곧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별 모집에서 단과대별 모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ICT 융합대학은 정보통신공학과로 해놓고 2학년 진급할 때 응용소프트웨어와 테크놀로지를 전공하는 거니까 어쨌든 학과별 모집이 곧 ICT 융합대학 단과대별 모집과 일치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서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명지대는 전체 총인원 53명을 모집하고 있고 이 53명은 정원의 2%에 해당하는 만큼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명지대 총정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명지대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구체적인 전형 방법입니다. 준비되어지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것에 있어서 명지대는 다른 대학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형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명지대는 서류에 있어서도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제출 서류 보면은 어떠한 제외국민 3년 특례 학생도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되고 별도로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으로 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고 여러분은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정교육과정 해외이수가 아닌 이상 3년 특례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는 제외국민 3년 특례의 입시 전형 요소가 아주 단순합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고 일괄 전형 중에서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면접 10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지대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면접 프로그램을 잘 연습을 해서 철저한 모의 면접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는 8월 8일 날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이 다소 늦춰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들 여러분들 잘 챙기세요. 첫 번째 평가 항목이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따라서 명지대 3년 특례 면접은 절대 전공 심층 면접 그와 같은 교과 면접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성실성 공동체 의식, 전공 잠재 역량, 전형 취지 및 부합 또 전형 취지 부합도 전형 취지에 맞느냐 즉그 얘기는 제국민 3년 특례로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또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커갈 수 있는지 요 부분이 전형 취지 관련되는 적합도에 해당하고 전공 잠재 역량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름 아닌 여러분 각자가 지원한 그 전공에 얼마나 지금 어떤 실력을 갖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웠었을 때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잠재 역량을 보는 거고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 특히 명지대는 기독교 계열 학교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고 기본적인 인성과 도덕성, 사회성, 성실성, 공동체 의식, 선공 후사, 공적인 걸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로하는 이와 같은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는 부분 것에 유념을 두고 면접 연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면접 방법은 수험생 1명 기준으로 면접위원은 2명에서 3명 기준으로 면접을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1명이 있으면은 면접관이 2분 내지 3분이서 면접자, 피면접자 학생 1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유형의 다대일 면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면접 부분 것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출 서류로서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제출은 원래 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런데 당일날 가서 자소서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것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면접 대기실에서 간략한 자소서 형태의 면접 기초 자료를 20분 동안 작성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매 분량인데 이것은 평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면접 100%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쓰는 자소서를 평가하진 않아요. 그 부분 것은 미리 면접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면접관들이 먼저 면접하기 위해 편하게 여러분이 썼던 면접 기초 자료는 바로 이 면접관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초 자료다 하는 부분이죠. 예. 동국대에서 예전에 했던 바로 상담 카드, 면접 상담 카드를 먼저 작성하는 그와 같은 유형이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지대 제2국민 3년 특례 면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면접 기초 자료 작성하는 연습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초 자료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면접관에 어떻게 호기심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잠재 역량 그리고 재외국민 특례생으로서의 전형 적합도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에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특히 명지대 재외국민 3년 특례는 면접 100%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벽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GPA라든지 또는 공인영어 성적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면접 100% 특히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바로 면접 기초 자료에 따른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떠한 교과 능력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어떤 충실성 이런 부분 것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면접고사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해가면은 충분히 명지대 합격을 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었을 때 명지대에서의 면접 대비 프로그램을 저희 리턴인포와 사이미팀에서는 철저한 모의 면접 기준으로 해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명지대 각 학과별 또 면접 기출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특례생들이 보았던 그와 같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리턴인포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모의 면접 기준으로 해서 명지대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지대 재외국민 3년 특례 무난하게 최초합으로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턴인포와 사이미팀의 샘홍 원장이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